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채비 제약이 지금 연일 좋은 호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비만 치료 주사제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소식이 뉴스가 나오면서 아주 급등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에도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다가 윗골이 많이 달았죠. 그리고 오늘 또 이런 특허 출원, 비만 치료제 부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쯤에 그리고 연일 이런 호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HIV 제약이 비만 치료를 위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제조 방법 특허를 출원하면서 수십조 규모에 달하는 비만 당뇨용 장기 지속형 치료제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이전에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만 치료를 위한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제조 방법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자, 이런 소식 이제 뿌리고 있죠. 뿌리면서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특허 출원 가지고 급등이 나오면 쭉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다시 종가에 상환하는 게 좋습니다. 자, HIV 제약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개발을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20년도 HIV 그룹에 인수된 이후에 전폭적인 지원으로 사업 체계를 갖춰서 자체 SMEB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고, 21년도 휴메딕스와 비만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을 위한 특허 전용 실시권 및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HIV 제약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제형을 개발하고 이후에 휴메딕스가 기술을 이전받아서 임상을 진행하는 형태다. 자, 특허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서 내년 중에는 기술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 마일스톤에 따라서 기술료와 로열티 등도 받게 돼서 회사의 수익 구조와 기술 가치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HIV의 기술이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는 기존 비만 치료제의 불편함을 현재 개선시켜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노디스크사가 개발한 삭센다 위고비 상당히 핫하죠. 등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지만 해당 약물들은 매일 또는 매주 주사 투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용성이 불편함이 있다. 잦은 복용에 따른 약물 부작용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허를 출원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피하 조직에 한번 주사하면은 약물이 서서히 체내로 방출돼서 한달 넘게 약효가 지속된다. 상당히 좋죠. 장기간 동안 일정하게 약효가 발휘되어서 자주 주사해야 하는 약물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없어서 안전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신약물질 역시 블록버스터 약물들과 동일하게 GLP-1 유사체 작용에 의해 인슐린 분비를 유도한다.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내년부터 이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소식이 나왔습니다. 약물의 안전성과 복용 편의성 등으로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대형 제약사들이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 할수 있는 약물을 담는 그릇, 지금 미립구에 제조에서 한계 직면한 기업들이 많다. HIV 제약이 자체 개발한 SMEB 플랫폼 기술은 약물이 함유된 균일한 크게 미립구를 매우 안정적이며 균일하게 연속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다. 이 비만 치료제 규모가 2030년도엔 133조에 달할 예정이죠. 그래서 특허 출원 단계로 아직 당사에 기업 가치에 반영된 부분은 크지 않다면서도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의 급성장을 감안하면은 기존 약물 대비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당사 치료제의 임상이 본격화될 경우 HIV 제약뿐 아니고 리보세라네에 비해서 HIV 그룹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신약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자, 지금 이 혈전 치료용 장기 지속형 주사제에 대해서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 전 세계적으로 HIV 제약만이 아픽 사반을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타사에서 에서의 개발 장벽이 높은 편에 속한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엘리퀴스는 뛰어난 약물이지만 하루 두번 복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장관 출혈, 단기 투약 중단에 따른 혈전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당사 신약이 개발되면은 한 해 20조 넘게 팔리고 있는 엘리퀴스의 시장을 빠르게 대체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죠. 그래서 7월 달에 열린 미오 CRS 23년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개발 내용이 우스포스터로 선정이 되어서 학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 중이고 올해 열린 차이나 바이오, 바이오 유럽 등에서 논의를 본격할 예정이다. 자, 스모에 대한 기대감을 또 키워주고 있죠. 자, 그러고 아주 강력하게 또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소식이 딱 뉴스가 나오고 아주 그냥 뭐 빛의 속도를 올려버리죠. 그러고 지금 다시 또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요일도 그랬죠. 쭉 올랐다 쭉 내리고 다시 올랐다 내리고 다시 또 이 소식으로 크게 올랐다가 또 이렇게 내리는 흐름이었어. 특허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강력하게 쭉 올라와서 그냥 쭉 밀어 올려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소식들 내고 한 번씩 크게 해먹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죠. 나오니까 또 시내에서 열심히 또 차익 실현 고점에서 이제 좀 팔아버리겠죠. 그래서 이게 지속형이냐 지금 언제쯤 되느냐 이런 게 중요합니다. 뉴스 소식을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걸리면 여기서 이제 타이밍 잡고 매도했어야 되죠. 여기도 타이밍 잡고 매도했어야 되는 상황이다. 바이오스텝도 이제 이 부분으로 같이 움직였죠. 그럼 여기서 매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 이제 뭐 가는가 보다고 따라잡는 매수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매도했다가 장 막판에 다시 사면 되겠죠. 에지비제가 계속 간다 그러면 가져갈 거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 제약바이오 부분이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알테오젠 12% 올라서고 있고 지금 이 공매들이 이제 문을 좀 열었죠. 자 이제 올라가도 돼.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에서 계속해서 이제 리보세라닙에 대한 소식은 지금 신청해놨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HLB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바이오스텝은 지금 이 자회사 의료 AI 관련 자회사 보유 가치 이런 소식들 HLB 제약은 이제 비만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개발할 거다. 그리고 특허 출원했다. 이런 소식을 계속 뿌려대면서 이제 꿈틀거리는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HLB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선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HLB는 바닥권에서는 겁내지 마라 그랬죠, 이건. 이 바닥권에서 뭐 게시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쿵저렇쿵 뭐 하는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그래서 HLB는 자체적인 호재가 나왔을 때 아주 강하게 반응합니다. 세력주라서 그러죠. 세력주. HLB 세력들은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한번 이런 소식 내고 크게 올렸다 확 내려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사이즈가 아주 큰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좀 밀고 가는 흐름이 또 나오기도 하죠. 자 이러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이렇게 강세 분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HLB 뭐 이런 찌라시들 뿌려서 올리는 거 뭐 한두 번 본 거 아니죠. 그래서 HLB는 이제 올려야 될 때가 되면은 어떤 걸 갖다 붙여서라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돈이 많은 세력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이런 움직임이 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와서 이제 막 급등할 때는 따라잡으면 물립니다. 이 채비는 웬만합니다. 물립니다. 이 재료의 크기를 봤을 때 정말로 큰 건이구나 하면은 모르겠지만 뭐 특허 출원 이런 부분은 약간 단발성이죠. 단발성. 근데 이런 비만 소식 연속으로 두 번 내면서 그래도 꿈틀거리면서 끌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주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HLB도 이런 덕분에 올라선 흐름이 나오고 있죠. 좋습니다. 얘만 지금 딴 세상의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계속 여기는 지금 뭔가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업 진행 중이다. HLB 흐름은 다 올라가죠. 흐름이 다 올라가는데 얘는 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얘는 HLB의 미래다 미래. 바뀌지 않습니다. HLB 미래 바뀌지 않는다. 이게 뭐 제약이 이런 비만 뭐 이런 거 특허 썼다 그래서 HLB 미래가 제약이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차세대 키르카티를 개발하고 있는 베리스모 이제 합병이 되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HAB 이노베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키르카티가 HAB의 미래 그 자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이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의료 AI 신규 성장 이런 부분도 있고 제약도 있고. 그래서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는 많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계속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